자, 민소희 총선 특집에서 만나볼 첫 번째 인물, 서울 송파갑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조재희 후보에게 전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조재희 후보님. 아, 예,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민소유 방송입니다. 네. 자, 연결해 주셔서 고맙고, 지금 현재 제 옆에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그리고 한성원 씨 선대위원으로 일하시는 두분 와 계십니다. 인사 아, 부탁드립니다. 두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조재희 후보님의 이력을 보니까, 특이한 이력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당이 배출한 3대 정부, 또 청와대, 또는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책 전문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또세 분의 전직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할수 있다는 건 대단히 큰 영광이기도 할 텐데 이세 분의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가 대단히 궁금해요. 어떤 부분들을 좀 많이 배우셨습니까? 예, 배운 걸 말씀을 드리면은 세분 대통령을 모시면서 그뭐 여러 가지를 배웠겠지만 특히 세분 대통령께서는 국가 비전을 가지고 또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굉장히 고심했던 분들이고 정치를 하거나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모범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제가 생산적 복지를 기획하고 주로 추진했는데요. 그때는 이 4대 보험 중에서 그때 기억 남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의약분업 의보 통합을 통해서 국민 건강보험 체계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일반인들이 또 모르고 있는 부분 중에서 문화, 교육, 환경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해가지고 당시 생산적 복지에 이걸 꼭 넣으라고 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자면은 제가 정책을 그 당시 EITC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그게 뭐 영어로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정책을 우리도 추진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근로 장려 세제라고 일반 받는 사람들이 듣기 쉬운 한국말로 이렇게 장려를 해주셨는데 지금 근로장려금 제도가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즉석에서 만드신 장면입니다. 그렇게 이 시민적, 국민적 관점에서 이런 정책들을 많이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치를 하면서도 저는 세분 대통령을 모시면서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특이한 정책적 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정책적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배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한소원 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아, 네, 후보님. 지난 총선에 이어서 두 번째로 송파갑에 도전을 하시게 되는 것인 거죠. 네. 네, 후보님께서 송파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송파 군인으로서 30년 동안 송파에서 결혼을 하시고 또새 자녀도 낳으시고 또 이렇게 송파 군민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송파에서 계셨었는데 송파구에서 바닥민심을 다까운 정치인으로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느낀 전반적인 분위기나 상황은 어떠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송파에서 정말 오랫동안 살기도 했지만은 동네 구석구석을 아는 동네 어찌 보면 전국적인 정치도 하지만 또 동네의 생활 정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과정에서 변화의 바람을 이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처음 선거를 시작했을 때와 달리 최근에 와서는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이곳 송파갑에도 보수 세력이 강한 이런 지역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바닥에서부터 전파되고 있습니다. 동네를 다녀보면은 지금은 그냥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꼭 이겨야 된다.
이 윤석열 정권의 이 무능과 경제적 실정에 대해서 꼭이 심판과 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송파도 많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예. 왜냐면 전통적으로 약간 송파 같은 경우에는 보수세가 강하다 이런 일반적인 인식이 있는데 최근에 총선 과정에서 민심을 들어본 결과 이건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시는 거군요. 예. 예. 특히 예. 송파에서 지금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에 대해서 2,000명 부분을 거의 그대로 추진할 거라는 이런 발표문을 보고 예. 너무 고집불통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뭐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이종섭, 뭐 항상무 이런 사건은 뭐 옛날 이야기가 되고 예. 뭐 이체 양명주조차도 옛날 이야기고 현실에서 보면은 지금도 전혀 윤석열 대통령이 변할 것 같.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어제 어떤 동네 한 분이 제게 불을 세우더니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꼭 심판해야 된다. 자기는 원래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는데 네. 이번에는 절대 심판해서 바뀌도록 해야 된다. 이 의대정원 부분에 바뀌지 않는 이런 부분을 보고 다른 정책들도 이제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시대의 참 언론인 구영식 기자도 함께하고 있는데, 구영식 기자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재희 후보님 반갑습니다. 구영식 기자입니다. 아, 그 기자님 반갑습니다. 예. 제 역할이 굉장히 까칠한 질문을 던지는 건데, 진짜로 까칠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조재희 후보님은 최장집 고려대 교수님의 애제자시고, 정치를 하실 때 후원회장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후원회장님 맡아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아끼고 계신데, 근데 그런 최장집 교수께서 지난 대선 때에는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조언 아닌 조언을 하시고, 또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는 굉장히 비판적이셨잖아요. 그런 스승님의 행보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최장임 선생님을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제자로서 여러 송구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본회장도 맡아주시고, 선거 과정에 또, 많이 참석도 하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여러 정치인들에게 이 조언을 하고 하는 것은, 진보 정치인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해서도 정치인을 지식인으로서, 스승으로서, 가르쳐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자문을 해줍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든지, 여야를 떠나서 선생님께 이 도움을 구하면은 정치적 자문을 저는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제가 이제 선생님께 많이 배우고 해가지고 특히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거에서 이게 계속 승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좀 이번에는 꼭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까칠한 질문에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답변이 지금은, 되었습니까? 예, 답변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조재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특히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특별히 더 지지를 하고 계십니다. 아, 예. 잘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사실은 송파 같은 경우에, 현역 의원이,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은 김웅 의원이잖아요. 이게 불출마 선언하면서 TV조선 앵커 출신의 박정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지금 출마를 해서 맞붙게 됐는데 상대 후보와 본인을 비교해서 본인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뭐 제가 비교할 게는 정치인으로서 뭐 상대 후보를 비교한다기보다는 우선은 저희 강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의 삶 자체를 속속들이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그가 가난하든 부자든 같이 삶을 같이 하고 있는 오랜 동네 사람이라는 것이 우선 강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 민원이 있거나 뭐 무슨 일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공간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상태 자체를 항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살아왔고요. 네. 상대분은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잘 모르는 뭐 당장 잘 모를 수밖에 없겠죠. 동네의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흐트러 놓은 것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 경제적 실정입니다. 예. 경제적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산업화를 이루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땀과 피로 이루어 놓은 것이 경제적 이 성과물이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의 이 기반을 허물어뜨려 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저와 같이 정책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국회에 진출해야 이것을 다시 세워서 다음 세대에 그래도 우리가 미래 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기반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대 후보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정치 평론을 한 것도 아니고 정치 평론적 관점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대 후보보다는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능력과 그 다음에 동네에 대해서 서민들의 민생의 삶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강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 공통 질문을 우리 한성훈 씨가 후보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님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후보님과의 인터뷰를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비교적 보수세가 강했던 송파갑에서도 조재 후보님의 역량과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바람을 타고 대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총선까지 8일, 사전투표까지 단 3일 남았습니다. 송파갑 주민분들께서 조재 후보님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설득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송파갑 주민 여러분께서 정말 조세의 진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인데 제가 정책으로 공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는 88 올림픽 때 만들어진 옛날 20세기형 도시입니다. 이제 21세기형 도시로 다시 나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질과 생활 여건이 좋은 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도 제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풍납동에 있는 문화재 지역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풍납동 문화재 지역에는 한성 백제 문화 역사 도시 공약을 했습니다. 이 역사 도시를 전반적으로 통합 개발해서 지금까지 불편을 가져왔던 풍납동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리오의 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파크리오의 중학교 설립을 반드시 하겠다는 공약을 합니다. 이 중학교 설립은 중학교 설립과 함께 그 설립되는 부지에 있는 고등학교도 다시 현대화시켜서 개발하는 전략을 취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저희 상대 후보는 학교를 그 유수지 위인 책보고 자리에다가 짓는다고 해서 제가 동네 사정을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 하는 유수지 위에다가 학교를 짓겠다는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절대 유수지 위에는 학교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토지에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권을 가지고 학생들이 좋은 학습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 조재희를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조재 후보님. 이렇게 말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바쁜데 예, 또. 한 가지만 더.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여기 36년 동안 한 번도, 저희 민주당이 당선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지역이. 한 번 바꿔주시면은, 예. 이번 한 번에 바꿔서 기회를 주시면은, 예. 주시고 써보시면은, 송파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바쁜 중에도 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님.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조재 후보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정말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분이니까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우리 민소유 식구들도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시고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게 싸우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응원을 부탁드리고